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다 보니까 비행기 탈때 되게 관심이 많아요. 학생 때 비행기를 타면은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되게 귀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뭐 먹먹하면은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귀도 잘안 들리고 뭐귀 계속 아프거나 그러면 휴가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귀가 아픈 이유부터 비행기 타고 네, 올라가고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귀가 왜 아픈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압차에 의한 유스타 키오가니 그거를 충분히 믹스업! 기압을 밸런싱을 못 해주니까 아픈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왜 귀가 아프게 되는지 알아요? 기압차를 고막이 맞아요, 맞아요. 고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밀려 나오면서 아픈 건데 요거만 안 되게 해주면 안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안 아프게 해주려면은 아까 우창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것처럼 잘 유스타 몰라요. 키오관 잘은 몰라요, 솔직히. 이걸 이관이라고 하는데 코 뒤에 있어요, 코 뒤에. 코 뒤에 이 귀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관이 있거든요. 얘를 좀 넓혀주면은 기압차가 되게 잘 연결이 되면서 고막이 왔다 갔다 안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약을 먹거나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약을 먹으면 그래서 병원 가서 내가 비행기 타야 되는데 평소에 비염도 심하고 원래 비행기 타면 귀가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이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을 해주실 거예요. 예. 슈도에페드린이요? 그거를 비행기 타기 한 15분 전쯤에 먹고 타면은 훨씬 덜 아파요? 훨씬 덜 아프거나 아니면 통증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뭐야, 친구들 중에 다이빙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데. 아, 다이빙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예, 그 다이빙 할 때도 왜냐면 그게 뭐야, 그 뭐라고 하지? 그 잠수병? 아니 잠수병이 아니라 잠수병은 그 엄청 깊이 그건 들어가는 죽는 거고 그 고막이 아파가지고 보통 저도 옛날 했었는데 고막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정식적 잠수병이라가지고 진단명도 있어요. 기압성 중이염이라고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아 방법 그것도 중에 하나예요. 슈도에페드린은 예. 근데 이제 병원 가기가 귀찮다. 그럼 약국에 가면은 우트리빈이라고 하는 스프레이를 팔아요. 광고 많이 예, 그것도 근데 그거를 긴 시간 동안 뿌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되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착륙한다고 방송 나올 때쯤 한번 이렇게 뿌려주면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 조종사분들은 실제로 많이 사용해요. 슈도에페드린은 먹으면 이제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우트리빈이라는 스프레이를 많이 사용해요. 감기약 중에 코막힘을 예, 그렇죠. 코막힘을 약이거든요. 해소해주는 약인데 코막힘을 해소하면서 뒤에는 이관도 풀어주는 거죠.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 많이 썼을 때? 슈도에페드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은 약간 사람이 업되거나 애로 치면은 약간 보챌 수 있어요. 잠도 안 오고. 애들 같은 경우에 잠안 오고 막 난리 칠수 있어요. 반대로 아예 가라앉아서 잠이 들 수도 있고 그두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사실 위험한 게그 감기 중에 코막힘 약인데 1주, 2주 이제 단기간만 딱 사용하게 하는데 오래 쓰면은 이게 다시 코가 막힌 게 생기고 이게 약을 써도 그때부터는 이게 안 듣는 코막힘이 생겨서 내과적으로는 이제 고혈압 환자가 있거나 나이 드신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증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약을 먹으면 안 돼요. 뭐 본인이 사서 드시기보단 뭐 의사랑 좀 상의해서 좀 먹는 약은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오트리빈은 사실 단기간 사용하는 거로는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해야 된다. 이게 막 4시간. 한달막 내가 3주 한달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 그게 좀 왜냐면 그렇게 해서 코가 막혀서 군병원에 있을 때나 이렇게 본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가지면은 여행에서 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비행기 탈때 아기들이 우는 이유가 주로 이제 귀가 아파서 우는 게 네, 많잖아요. 되게 많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코에다가 뿌렸나요? 그것도 아기들 소아한테 써도 소아 근데 학교 들어간 애면은 괜찮은데 보통 보채는 애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이 많이 보채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너무 어린데 뭐 억지로 약을 먹이거나 그러는 거는 좀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팁이 있어요. 만약에 애가 아직 젖병을 무는 애기다. 그러면 젖병에 물을 담아서 이륙할 때 물려주면은 꿀꺽꿀꺽 삼킬 때마다 이관이 계속 열리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고 또 착륙한다고 방송이 나오면 그때 또 물려주면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애매한 게 젖병은 안 무는데 학교는 아직 안 들어갔어. 이러면 이제 협조가 잘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혼 3살, 4살. 예, 승무원분한테 요청을 하면은 뭐 딸기우유나 그냥 이렇게 약간 맛있는 우유 꽂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빨대 빨대 꽂아서 받아서
이륙할 때 좀 먹게 하고 그다음에 착륙할 때 또 좀 먹게 하고 그러면은 귀통증 때문에 보채진 않죠. 이거는 정말 아기 가지신 부모님들한테는 좀 좋은 팁일 것 같아요. 저희는 당분간 필요 없는 팁. 그렇죠.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